되게 귀여운 동년배들은 안다. 저도 100시간은 좀 처음 본다? 지금 이 숨 느낌 보이나요?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? 풀링 솜으로 들어가 있어. 이불. 이불도 뭐 여름 맞이해가지고 제재 재구매 정도 한 거품이에요, 여러분. 미친 거거든요, 그래도. 안녕,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밖이 더운 정도를 넘어서서 뜨거워요. 제가 오늘 음료를 이렇게 사왔는데 얼음이 벌써 다 녹았거든요. 원래 커피 먹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 쿨 민트가 좀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뜨겁고 덥고 습한 여름을 잘 나기 위한 꿀템들을 제가 한번 또 장난 아니게 모아봤는데 제가 진짜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첫 번째 템은 향 제품인데요.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. 엊그제 제가 프레데릭 마이어 한남 매장에 가가지고 새로운 향수를 샀어요. 원래 제가 좋아하던 향 계열이 르라보, 이솝같이 좀 우디하고 뭐 스파이시한 그런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. 뭔가 코튼향, 포근향, 좀 라이트한 향이 좀 땡겨가지고 보다가 근데 원래 프레데릭 마이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관능미, 섹시 이런 향이 나는데 이번에 아크네랑 콜라보를 했거든요. 저도 처음으로 알았어요, 매장 가가지고. 되게 귀여운 이 핑크 아크네. 단점이 있습니다. 굉장히 비싸요. 제가 산 향수 중에 가장 비쌉니다. 일단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 밑에 보면 이렇게 핑크색 바닥이라서 향수가 은근 좀 분홍분홍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. 그리고 되게 포근한 향이거든요. 정말 라이트한 건조기 시트 같은 그런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프레시한 향이 나가지고 아 이거 뭔가 계속 끌리길래 제가 매그놀리아 향이랑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많이 없는 이 코튼 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원래는 이렇게 코튼한 향을 안 쓴 지 정말 오래됐는데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샀었거든요, 여러분. 이거 우리 동년배들은 안다. 이거 제가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뿌리던 향수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에뛰드, 이 뿌띠비주 라인이랑 그 코튼? 진짜 베이비 파우더 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단종된 지 오래됐더라고요. 미샤도 비슷한 거는 단종되고 요거 헤븐블루만 남아있는데 구매를 해서 오랜만에 맡아봤더니 특유의 화장품 브랜드 코롱 냄새이기는 해요. 상쾌하고 밝은 느낌의 향? 얘는 약간 아쿠아틱한 향이거든요. 그래서 요즘처럼 좀 더울 때 씻고 나서 또 한번 뿌려주면은 기분이 좋다. 얘는 좀 추억용으로 사봤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제가 진짜 오랜만에 추천을 해드리는 수분 팡팡 터지는 수분크림 제품인데요. 여러분, 여름에는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습도가 올라가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져요. 근데 이 친구는요, 바르면 기분까지 되게 진정이 되는 이름도 예쁜 수크림입니다.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지금 기초템 딱 바꿀 때거든요. 좀 무겁고 약간 느끼하고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이 들었던 크림은 좀 잠시 넣어두고요. 여름에 더우니까 피부 열감이 오르면서 동시에 같이 뒤집어주시는 분들 있죠? 요거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전 강추인데요. 제형감만 봤을 때도 수분이 팡팡 느껴지는 요 탱글함과 촉촉함인데 제가 발라보니까 흡수력도 굉장히 빠르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형 덕분에 또 굉장히 산뜻하게 금방 마무리가 되는데 소량으로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요. 이 수분 유지가 무려 100시간이나 된다고 해요. 저도 100시간은 좀 처음 본다?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이렇게 꽉 잠궈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속건조까지 좀 해결이 되는 친구예요. 제가 기초템 중에서는 젤크림을 가장 까다롭게 보는데 왜냐면 젤크림 잘못 썼을 때 화장 밀리기 너무나 쉬워요. 때처럼 밀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다 바르고 났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좀 더 건조해진 느낌이 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잘 만들어진 젤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수분크림보다도 수분감이 더 좋아요. 딱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. 얘가 또 안에 제주 편백수가 77%나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이 팡팡일 수밖에 없어요.
촉촉함도 이렇게 극강인데 향도 희노기향스러운 편백향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발랐을 때 기분 진정도 되고 화해에 주의 성분 20가지를 또 배제한 진정 성분 가득한 그 레시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얼 피부 진정에도 아주 효과가 탄탄한 제품 맞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면 패처럼 살짝 올려놓으면 수분감이 더 팡팡 터지더라고요. 또 마침 6월 프로모션 진행을 하거든요, 여러분. 요때 구매하면 또 기분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작년부터 진짜 관심 있는 건데 바로 요겁니다. 이거 뭐냐 하면 양산이거든요. 친구랑 재작년부터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정한 어른이라면 내 우산, 내 양말 정도는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는 하거든요. 여러분 양산만 써도 이 온도가 2도인가 내려가는 거 아시나요? 진짜 이 타는 기분이 확 막아지거든요. 제가 작년에 여름에도 놀러 다닐 때 항상 양산 쓰고 다니면은 좀 불쾌함, 이 덥고 죽겠는 느낌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. 이 친구가 지금 슬쩍 봐도 예쁜데 예술입니다, 피면. 지금 이 숲 느낌 보이나요? 뭔가 비 오는 날에 그 숲에 있는 느낌? 양산이면은 안에 이렇게 암막이 있어야 자외선 차단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원단 자체가 또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. 100%는 아닌데 되게 높게 되기 때문에 좀 예쁨까지 챙겨 다니면서 쓰고 다니기 좋다. 그리고 얘는 이제 초경련 우양산에 비해서 부피감이 없지는 않아요. 초경련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가볍고 접어가지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얘는 좀 큰 가방에 쏙 들어간다. 미니백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크기인데 무겁진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열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적, 땀 아닐까요? 미쳐버려. 제가 작년에까지만 해도 데오드란트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데오드란트가 땀을 좀 억제시킨다라기보다는 냄새를 잡아주잖아요. 뭔가 땀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땀 패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?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저는 이거를 그냥 옷 여기다가 붙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래도 되고 같긴 한데 이거 몸에 붙이는 거예요. 겨드랑이에다가 테이프를 겨드랑이에다가 했는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 살색 테이프 있죠, 의료용 테이프. 그 정도 접착력이기는 한데요. 이게 뭐 잠깐 붙여서 떼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외출 전에 붙였다가 떼면은 그래도 얘가 막 최소 4시간 이상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. 뗄 때 조금 자극은 있어요.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 제모는 꼭 하고 붙이는 게 낫습니다. 왜냐? 털이 뽑히면 더 아프지 않을까요? 겨드랑이에 붙인다니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질감도 들 것 같았고 막상 붙이고 다니면 붙인 거 까먹어요. 진짜 까먹어서 외출 다 하고 샤워할 때 아 맞다 붙였지 하고 이제 하면서 뗐었거든요.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게 여기 붙이는 거잖아요. 피부색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, 똑같이. 그래서 나시나 뭐 이렇게 캡나시, 캡 반팔 같은 거 입을 때는 비추고 어느 정도 좀 길이감이 있는 반팔들에는 괜찮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입을 때 착용해보세요. 여름에 모자 진짜 더러워지잖아요. 제가 좀 뒷북일 수 있는데 이거 샀거든요, 이 모자.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? 이 친구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부들부들 몽글몽글해요. 이게 또 까칠까칠하면은 모자 썼을 때 가려운데 되게 부드럽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자를 좀 쾌적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템. 이렇게 붙였다 떼는 거라 충분히 쓰다가 지저분해지면은 그냥 떼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내부에다가 붙여버려요, 여러분. 이거를 알았으면 모자가 지금 안 버렸을 텐데 모자에다가 그냥 붙이면 끝이에요. 그러면 굉장히 나름 쾌적하게 쓸 수가 있다.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잠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잠자리 추천템 2개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대왕 애벌레 같죠? 엄청 크죠, 지금? 이게 그 바디필로우예요. 엄청 크죠? 저는 잘 때 이렇게 뭐 베개 같은 거 끼얹고 자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내부가 보면은 쿨링 솜으로 들어가 있어요. 엄청 무겁기는 해요.
안에 이 쿨링 젤 때문에 좀 계속 끼얹고 있어도 더운 게 덜하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몇 번 써보니까 그냥 더운데 안고 있으면 조금 덥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을 틀거나 살짝 선풍기 틀었을 때 그 선선할 때 끼고 있으면 쿨링감이 좀 배가 되는 친구예요.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도 제가 이번에 쓰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, 이불, 이불도 뭐 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여름에 저는 호디불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.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에 들러붙어있는 느낌이 좀 별로고, 여름철에 살짝 포근함을 추구하는 편이라 약간 이런 두께감이 미세하게 있는 냉감 이불을 선택을 했거든요. 이거는 핑카에서 구매를 했고요. 안에 씌어서 커면은 좀 이렇게 까칠까칠해가지고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. 얘네들은 몸에 막 들러붙는 타입이 아니라서 오히려 좀 덜 찝찝하다? 덜 귀찮다?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어쨌든 저는 이 친구 선택을 했습니다. 핑카 디자인 예쁜 거 되게 많은데 그냥 빨리 갖고 싶어서 빨리 오는 디자인 골랐어요. 가. 제 이 히피가 진짜 매년 항상 꾸준히 문의가 많거든요. 요즘에는 요거 보다나 물결 고데기 쓰고 있어요. 제가 몇 번 소개하긴 했지만 원래 40ml짜리 물결 고데기를 정말 좋아하긴 해요. 오늘도 이렇게 40ml 최대한 바짝 만 건데 40이 컬이 좀 두꺼워요. 그래서 막 너무 굵지 않은 이런 히피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. 손목이 좀 아프다? 근데 이 컴팩트 친구는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? 일반 고데기 정도의 무게라 만지기도 괜찮고 이 컬 자체가 막 얇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다.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생머리가 핫했다면 요즘엔 살짝 웨이브? 컬감 있는 머리들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. 저는 또 이런 물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 보다나로 말고 있습니다. 두께는 뭐 40 또는 이 컴팩트랑 같이 좀 번갈아서 쓰는 것 같아요. 여름 맞이해가지고 이 폴리시를 샀어요. 얼마 전에 이 젤레이를 다 지웠거든요. 뭔가 계속 매번 예약하고 가서 하는 거 과정이 너무 귀찮더라고요. 여름 되니까 점점 매출도 안 할 텐데 젤네일 받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제 폴리쉬를 바르려고 해요. 제가 고른 거는 머메이드 티어스, 그리고 딜 컬러, 그리고 누가 베이지인데 누가 베이지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보여드릴까요? 되게 좀 더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바르면 안 바른 느낌이 나길래 이런 느낌? 지금 그냥 뭐 안 바른 느낌 아니에요? 그리고 이 딜 컬러 뭔가 여름에 막 하늘색, 빨간색 자주 보이긴 하는데 좀 특별하게 상콤한 컬러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 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삑 하나 올라오는 느낌? 어딘가 모르게 아주 큐트합니다. 머메이드 티어스 고민하다가 이 실버 노이즈랑 이 머메이드 티어스가 뭔가 제 감성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. 좀 은은한 펄 같은 살구살구한 느낌도 돌고 그래서 뭔가 약간 반짝반짝? 당분간은 이것만 좀 바를 것 같네요. 여러분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면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보조제를 근데 너무 잘 먹으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제제 재구매 정도 한 진짜 잘 먹는 친구인데 맥스컷 다이어트 제품이고요.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민트물로 바꿨더라고요. 이거 한아름송이님 마켓으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이게 리얼로 체지방 줄이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냥 카르니틴 말고 먹는 것보다는 살이 안 찐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고요. 뭔가 블루레몬에이드가 그 맛이 딱 나는 친구예요. 이게 전에는 되게 파란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색상이 레몬 맛이 더 들어간 건지 살짝 민트 느낌이 나요. 맛은 거의 바뀐 게 없다? 좀 파워에이드 느낌에서 블루레몬에이드의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다 정도고요. 찐으로 체지방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게 해줍니다. 그리고 얘도 너무나 소개하고 싶었던 신박팅 중에 하나인데 헤어 에센스예요. 뭐 헤어 에센스 해봤자 비슷비슷하지 않아? 진짜 다릅니다.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저 진짜 이거 쓰자마자 와 미쳤다. 거품이에요, 여러분. 어머, 이 거품
톤업식의 헤어 제품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. 근데 훨씬 더 좋아진 게 거품 자체가 진짜 풍성하고 엄청 쫀쫀해요. 진짜 조밀조밀 완전 생크림 같은 느낌? 금방 부서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양감 가득한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머리 다 마르고 세팅하기 전 머리 감고 나서 바로 그 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해주면은 진짜 금방 머리가 약간 물미역스럽다고 해야 되나? 젖은 상태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잘 빗겨요. 그리고 이 거품이잖아요. 이 거품이 좀 스며들면서 되게 가볍게 날아가니까 남는 이물감 같은 것도 하나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개운한데 머릿결이 그냥 미쳤어요. 바르고 나면 진짜 찰랑찰랑 난리야 난리. 제가 붙임머리에 탈색모에다가 파마하고 염색까지 한 건데 이런 지금 빗질이 가능하다? 미친 거거든요. 여러분 진짜 완전 강추하는 그런 스프레이인데 유일하게 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단점이 없을 수 없어요. 모든 거는. 얘는 실리콘이 없는 제품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최대한 피해서 발라주면 되고요. 저는 그래서 두피는 안 바르고 여기 중간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바르고 있는데 혹시 머리에 뭐 뾰루지 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품형 같은 경우에는 금방 써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거품이 진짜 풍성하고 쫀쫀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해서 만들어도 이렇게 길고 숱 많은 머리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넘게 쓰겠던데요? 스며들고 나면 끈적거리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. 그냥 완전 뽀송뽀송. 여름에는 좀 덥고 땀나고 습하다 보니까 스타일링이 진짜 금방 무너지잖아요. 제가 이번에도 역대급 헤어스프레이를 찾아버렸다. 제 지금 오늘도 하고 온 건데 이 단단한 고정력 여러분 느껴지시나요? 지금 이거 심지어 두 번, 세 번 레이어 했는데 광택감, 뭉침 없죠? 되게 그냥 자연스럽죠? 다슈 제품이에요. 다슈 포맨 메가하드 스프레이.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우먼 라인보다 맨즈 라인이 고정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 제품은 맨즈 쓰면 좋은데 맨즈가 가끔 고르면은 되게 떡지고 엄청 단단해지고 광택이 나가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. 그걸 다 잡아버렸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레이어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앞머리 고정할 때는 앞머리에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뿌리 부분을 좀 고정을 해놓으면 얘네가 웬만하면은 잡혀있어요. 지금 도리도리 해도 안 넘어가잖아. 미쳤다니까요. 진짜 좋아요. 그리고 광택 없죠. 그냥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. 그냥 내 앞머리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. 미쳤어요. 너무 좋아. 독하지 않고 과하지 않은데 스타일링 유지가 잘 된다? 저는 이번 여름에 이거 다슈 하드 스프레이 계속 쓸 겁니다. 정말 다른 거 혹하지 말고 이거 써보세요. 정 모르겠다면 올리브영 매장 가서 한번 테스트라도 해주세요. 진짜 최고의 스프레이. 이걸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어요. 왜냐면 이거는 이제 머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번 여름을 맞이한 저의 데일리 모자를 하나 샀는데요.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US, 너무나 크다 했는데 자꾸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 컬러가 또 어딘가 모르게 힙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블랙으로 골라봤고요. 지금 이 약간 그 나일론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쓰기 정말 시원한 소재. 이 US가 이 자수가 되게 귀엽게 엄청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후기 보니까 핏이 좀 아쉽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그냥 찰떡이셨어요. 이런 나일론 캡이 잘못 쓰면은 머리를 너무나 꽉 잡아줘서 내 두상을 진짜 세상에 다 알려주는 느낌인데 얘는 좀 잡긴 잡는데 너무 드러나지 않는 핏?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는 뒷부분이 이런 버클로 되어 있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썼을 때 핏이 여러분 진짜 힙해요. 요즘 그 닝닝 그 이효리 느낌 나가지고 굉장히 핫하잖아요. 딱 그런 힙한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. 저 진짜 이 옆광대 엄청 발달한 스타일인 거 아시죠? 이것도 지금 커버가 되는 넓직한 챙에 이 두꺼운 길이감 그리고 모자 하나로 사람이 갑자기 힙해지는 이 느낌까지 완벽.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여름에는 데일리 캡으로 이거 US 한번 써보려고 그
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. 머리가 망가졌을 것 같아서 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제가 진짜 엄선한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름 나기 좋은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, 여러분. 이번 여름도 저랑 한번 잘 봅시다, 여러분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